이쪽도 저쪽도 있어서 이쪽으로 나와있어. 나와있어. 되셨습니까? 이제 꼬였군요. 네.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전북의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남은 일정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네. 당원 차관 게시판에 80조 삭제 요구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십니까? 그게 뇌물 수수 또 불법 정치 자금 수수 같은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것이고 자동 정지가 아니고 사무총장이 정지하고 또 윤리위 해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라 실제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것까지 논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 날씨죠.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네, 잘 보셨습니까? 오늘 개표 결과 다들 보셨듯이 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누적 득표율 78.05%, 그동안에 유지해왔던 78% 누적 득표율을 유지를 했습니다. 박영진 후보는 21.95%. 이재명 후보 전북 지역에서는 76.81, 박영진 후보가 23.19%를 얻었고요. 누적으로 따지면 이재명 후보는 78.05%, 박영진 후보 21.95%.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전북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까 그 저희 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자 여러분 오주신 78%가 거의 맞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요? 좀 더 변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최고위원 후보들의 득표율을 순서를 일단 득표율 순서대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정청래 후보가 누적으로 따지면 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청래 후보가 27.76%고요. 고민정 후보가 23.29%, 서영교 후보가 11.46%,
장경태 후보가 11.21, 박찬대 후보가 10.10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의 후보가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박찬대 후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윤영찬 7.60, 고영인 후보 3.92, 송갑석 후보가 4.67, 678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기자들과의 백브리핑 과정에서 이번 전북 지역 권리당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꾸준히 얘기해왔던 많은 지지 보내준 그 권리당원 당원 여러분께 감사하다. 그리고 언제나 과분한 지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남은 일정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원 80조 관련해서 아마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그런 부분들이 뭐 자동 정지가 되는 게 아니라 사무총장 등이 뭐 윤리에 회부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좀 논란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번 호남 지역 민주당 경선은 이제 내일 광주 전남으로 넘어갑니다. 내일 오전에는 전남 지역 강진체육관에서 오전에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오후 4시 반에 정광주 지역 권리당원 합동 연설에 권리당원 투표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6시 반에 있겠죠. 따라서 내일까지 결과 호남 지역 경선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당대표가 거의 확실시되는 내일 결과에 따라서 내일 당대표가 확실시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고위원들의 최종적인 어떤 내용들도 내일 호남 지역 경선 결과 발표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청래 후보, 고민정 후보의 격차가 약 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1, 2위 후보 간의 격차. 그리고 5위와 6위, 박찬대 후보와 윤영찬 후보의 격차는 약 2.5%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 지역, 전남 광주, 그리고 서울 경기 결과에 따라서 1, 2위 후보와 그다음에 5위, 6위 후보의 이런 그 차이가 어떻게 있을지 그것도 한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마이 TV 있는 민주당 전당대 8.28 민정선당대 각 지역 합동 순회 연설을 직접 현장에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광주 저희 박성호 기자가 광주 지역 내려가서 중계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많은 독자분들이 또 시청자분이 이번 저희 오늘 현장 중계를 봐주시고 계십니다. 자, 저희의 혹시 구독 누르지 않고 혹시 보시는 분들 오마이 TV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함께 알림 설정 하시면 별도의 유튜브 채널 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더 쉽게 저희 오마이 TV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 하단에 자발적 시청료 010-3270-3828 저희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 저희 콘텐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고 좋은 방송하기 위한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오마이 TV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 지금 화면은 이재명 후보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는 내일 또 전남 광주 민주당 합동 연설회에서 또 뵙도록 하고 오늘 많은 독자 시청자 여러분 더운데 그리고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내일 광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